에일리카 임상현 기자 쉐보레 콤팩트 SUV 내년 상반기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쉐보레는 20일 현지 시각 LA 오토쇼에서 트레일블레이저를 공개했다. 북미 시장에 최초 공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렉스와 이코노스 사이에 위치하는 SUV로 글로벌 SUV 라인업을 강화시킬 신모델이다. 트레일블레이저는 기아차 셀토스와 시장 경쟁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과 첨단 안전 사양, 친환경 고효율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트레일블레이저는 국내 진보적인 프론트 디자인과 스포츠카에서 영감을 받은 리어 디자인으로 완성된 트레일블레이저는 듀얼 포트 그릴과 날렵한 헤드램프, 전면 스키드 플레이트가 어울려 입체적이며 강인한 SUV 특유의 외관을 연출한다. 더불어 측면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근육질의 바디 디자인과 날렵한 루프가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젊고 역동적인 캐릭터를 형상화했다. 지엠의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트레일블레이저는 친환경과 고효율을 자랑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이 적용된다.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된 쉐보레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주행 중에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튜어트 노리스 짐 디자인 담당은 트레일블레이저는 고객들이 가진 개개인의 스타일 그 이상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차라며 과감하고 자신감과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을 구현한 트레일블레이저는 각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GM카 카짐 키어 K잼 사장은 역시 한국 GM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하게 될 핵심 제품 중 하나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시장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트레일블레이저는 내수 및 글로벌 한편에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 GM이 한국 정부 및 산업은행과 동시에 작년에 발표한 미래 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생산을 약속한 모델이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국내 출시는 내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 시장에 출시될 트레일블레이저의 재원을 포함한 상세 정보는 향후 출시 시점에 공개된다. 폭스바겐 아이디 스페이스 콘셉트카 공개 외관 스타일. 전기차 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디의 새로운 콘셉트카가 등장했다. 오는 22일 현지 시각부터 개막되는 2019 LA 오토쇼를 통해 최초로 공개될 폭스바겐의 아이디 스페이스 비지온 콘셉트 모델은 외관 형태의 전기차로 최대 대부분의 전기차가 세단과 SUV에 국한된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새롭게 선보인 아이디 스페이스 콘셉트는 낮고 긴 차체를 통해 뛰어난 공기역학 성능과 넓은 적재 공간, 편안한 주행 성능을 강조한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듈화 플랫폼인 MEB를 바탕으로 제작된 콘셉트카는 전장 4960mm, 전폭 1900mm, 전고 1530mm의 크기를 지닌다. 이번 콘셉트카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막아 저항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기존의 전기차 디자인과 달리 그릴과 전면 범퍼의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공기가 차체를 따라 흐르도록 했다. 아이디 스페이스 콘셉트카에 장착된 시트와 도어 패널, 기타 실내 곳곳에 사용된 소재는 애플 스킨으로 불리는 친환경 소재를 쓰여졌다. 사과의 잔여물로 구성된 이 소재는 전체 플라스틱의 20%를 대체할 수 있으며 금속으로 보이게끔 가공하는 패널의 장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파워트레인은
전륜과 후륜의 각각 배기마력 279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시스템 합산 출력 304마력의 힘을 낸다. 6인치 크기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평형 디자인이 적용됐다. 여기에 증강현실 기능이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간결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버튼 구성을 통해 새로운 폭스바겐의 바닥에 탑재된 배터리의 용량은 82kWh로 WLTP 기준 최대 590km의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고속 충전 기능이 더해져 전용 충전기 이용 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ID 스페이스 콘셉트는 지난 2018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이번 LA 모터쇼를 통해 양산 단계에 근접한 ID 스페이스 콘셉트는 오는 2022년 최종 양산 버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